안녕하세요, 로커입니다. 지난 주말에 워리어팀의 MTB 공원필드에서 게임을 뛰고 왔습니다. 이 나라의 주무장은 HFC사의 DSR-11S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내부 튜닝으로는 메이플리프사의 이너바렐과 MR호브를 장착하였으며 위장력을 올리고자 위장도색 및 위장망을 총 위에 감았습니다. 보조무기로는 도쿄마루 위에 MK-13을 사용하였습니다. KM-55도 폭폭고무가 장착되어 있으며 소음기 장착 및 권총 전체를 위장도색하였습니다. 이날 착용한 장비로는 멀티캠 위장복에 하네스 및 워벨트 세팅, 그리고 길리스2를 장착하여 위장력을 최대한 높여서 게임을 뛰었습니다. 올라왔다, 언더아머 올라왔다. 한 들고 와야 되겠다. 첫 번째 게임은 시작 지점 근처 대나무 숲 주변에 풀숲판으로 들어가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저격하려 하였습니다. 멀리서 오는 적들을 잡는 데 실패하여 적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자 저는 더 풀숲판으로 들어가 권총을 들고 적들이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게임은 시작 지점 바로 앞 바위 뒤에서 적들을 저격하였습니다. 적에게 위치가 간파당해 공격을 당하자 저는 더 뒤로 빠져서 적당한 풀숲 뒤로 숨었습니다. 주변에 있어요. 아군에게 사격하던 총알이 저에게 튀면서 전사하였습니다. 시작 지점에 바뀐 다음 게임은 언덕 뒤로 들어가 저 기지 쪽으로 저격을 가하였습니다. 적을 어느정도 처리한 뒤 산쪽으로 뛰어가 저 기지 쪽으로 우회를 시작합니다. 오! 아, 속이 멋있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이후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다시 산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진영에 바뀐 다음 게임도 다시 저는 산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래쪽 적들을 견제하는 동안 옆으로 우회하여 돌아온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대남 숲쪽 주변에서 적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적들에게 들켜 다시 숲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영을 바꾼 다음 게임은 험한 산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게임은 기지 근처에서 적들을 견제하였습니다. 어? 맞췄네? 다음 게임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덤불 뒤에서 적들을 저격하였습니다. 메인 길목 쪽으로 다가오던 적들을 잡고 산으로 다시 올라갔으나 이미 산 쪽도 아군이 완전히 밀어버려서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메인 길목 쪽에서 적들을 견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던 한 명을 잡는 것에 실패하고 저는 그 적이 아래로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근처에 누워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산을 넘어왔던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사!